4경기 했죠. 저희 지금 현재 성적 발표하겠습니다. 뭘 또 그걸 발표를 해 또. 자, 타자입니다. 아유, 이대호. 6할? 6할 6푼 7리에 이대호 선수입니다. 와, 이거 너무 오락가락이다. 아니, 많이 떨어졌네. 구타점에. 구타점. 출루율 7할 3푼 7리. 장타율 8할. OPS 2.5. 좀 심하다. 전성기인데. 호감 한마디 해주시죠. 별로 기분 좋지 않습니다. 왜, 왜? 직관 때 말로에서 못 친 것 때문에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아요. 네. 자, 2위입니다. 두 명이네요. 4할 치고 있는 정정훈 선수입니다. 감사합니다. 정정훈 선수입니다. 감사합니다. 두 자리 찾아간다. 오랜 야구 좀 하자. 오랜 야구 좀 하자. 그리고 공동 2위. 타수 4할타에 4할타자 정근우 선수입니다. 돌아왔다. 야, 눈 따라다. 어디 금방 틀어. 자, 그 다음에 3할타자 3할 5푼 7리에 최수연 박재형 선수입니다. 그 다음에 2할 7푼 3리에 이상무 선수입니다. 또 슈퍼스타 하나 또 나오겠네. 아, 교훈이라고 해서 그랬잖아. 아, 그 다음 1할 타자들. 와, 1할 타자. 문호 1할이가. 아니, 1할도 안 나올까? 1할 타자 12타수 2안타에 12타수 2안타에 캡틴 바용택 선수입니다. 형. 캡틴 바용택 선수. 형, 작년 시즌하고 또 많이 놀았네. 아니야, 그래도 출루율 한 반 되니까 괜찮아. 아니, 염동업 승할 때 보니까 뭐라 그러더라, 형? 뭐, 타격은 박용택을 따라갈 수가 없다? 아, 뭔 소리야. 재미없어. 그랬던 것 같은데. 구라 좀 치지 마죠. 올 시즌 타자로서는 박용택을 따라오긴 쉽지 않다. 네. 그다음에 또 1할 타자, 10타수 1할 타에 정용 선수. 오. 오. 정용 선수. 안타 쳤네. 10타수 1안타? 10타수 1안타? 1할이 너 누가 1할도 안 돼? 야, 정용 밑에 있어? 야. 그 다음에 요거 하기 위해 여기까지 온 거예요. 할이 아니에요. 푼 때구나. 푼이 나옵니다. 양푼이? 11타수 1안타에 푼이 김문호 선수입니다. 작년에 나네. 작년에 그놈에. 와. 아, 건방 빼고 연습 안 나오는가 그랬지. 아, 뭘 자꾸 연습 안 나오는데 자꾸. 아이, 진짜 안 하는데. 아이, 연봉 올려주면 안 돼. 올려줘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고 대충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공지사항 중에 두 번째가 김문호 선수, 정용 선수 오늘 점심 없습니다. 햄버거구나. 감독님. 점심. 야, 얘 여기 좀 못하면 밥도 안 줘? 그 오지 아프리카에서 밥은 주더라. 야, 밥도 안 줘, 이제? 아, 감독님이 점심 주지 말라고 했어요. 자, 제약인도 절대 주지 마세요. 챙겨보세요. 왕의 귀환. 뭐죠? 여기가 초구거여죠, 초구! 바깥쪽. 바깥쪽. 뭐야? 컨택 해놨고요. 오른쪽 파울입니다. 잘 치네. 골골 민대골 민대골. 오차 없다. 돌아왔어 돌아왔어. 바로 끝내 바로 끝내. 뺏 끝에 걸렸고요. 애매한 코스로 떨어지는 듯 우익수가 내려와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자, 관심 야구. 김문호가 오늘 밥을 안 먹었어요. 아, 그렇죠. 자유투에서 정우영, 두 명의 선수가 밥을 안 먹었기 때문에 네. 네, 좀 뭐 헐렁헐렁할 수도 있습니다. 2번 타자 현태준 선수입니다. 현태준 선수는요, 발이 빠르고 또 정확한 컨택 능력이 돋보이는 선수입니다. 초구를 타격했습니다. 느린 땅볼 정근우가 잡았고 1루로 빠르게 전달합니다. 투어. 쏙다 쏘바. 쉽게 들고 있어. 그런다. 저렇게 볼 안 오니까 따라다니면 안 돼. 자, 슈어 유희왕
쏟다 쏟다. 아주 좋아 아주 좋아. 자, 그리고 이제 3번 타자 송성민 선수가 나오는데 이 선수가 발도 빠른데 펀치력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도 3할 훌쩍 넘는 타율 기록하고 있고 조심해야 되는 타자입니다. 바깥쪽 공 센터 쪽 안타를 뽑아냅니다. 4번 타자 왕지훈 선수입니다. 왕지훈 선수는 팀의 주장이고 고교 포수 가운데 최대호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선수입니다. 바깥쪽에 스트라이크입니다. 스트라이크군요. 볼이 없다 볼이 없다 볼이 없는 피처야. 와 아홉 개. 그래. 스윙 스파이크. 아 파워가 넘치네요. 이제 뭐 싱커예요? 어 싱커예요? 땅볼이 됐습니다. 유격수 대시 건져냈고 1루로 가볍게 건넵니다. 실점 없이 유희관 선수 1루 마운드로 지켜냅니다. 에이 저만 못하. 날 쓰지. 루키가 3시합쳐 50이닝에 다가가고 있다. 오늘 경기 서울고등학교의 선발 투수를 만나보시죠. 바로 김동현 선수입니다. 이 선수 신장이요 무려 193cm입니다. 특히나 올 시즌 앞두고 제주도 훈련 중에 구속이 152km까지 찍혀서 스카우트분들이 굉장히 좀 놀랐었고요. 오, 쩍쩍 던지는데? 152. 아우. 1번 타자 정근호 와이신인데요. 추가 타격한 정근호 내약 등록으로 하나로 아웃됩니다. 와, 이 말은 뭔데? 자, 2번 타자 최선 선수의 승부입니다. 봐. 와, 몸쪽 스트라이크 존에 150! 너무 좋다. 좋아요? 하이스쿨, 나백 투수에게 유리한 볼 카운트. 사인 교환 한 번에 끝납니다. 어떤 공을 선택할까요? 던집니다. 장볼을 됐고요. 바운드 맞고, 그렇죠. 빠져나갑니다. 이거는 최수현은 3번 타자 박영택 선수로 이어집니다. 원하실 때 됐다. 가봐. 아, 타율이 지금 박영택 선수 1할이고요. 아직까지 본인의 타격 밸런스를 완벽히 찾지 못해서 상당히 좀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가자 김팀! 가자! 잠깐 단정치면 이 팀은 열어내는 안타! 대부분은 이렇게까지 1년이 더 지난 박영택 작년에 감을 찾고자 합니다. 이제 4번 타자 이대호 선수로 이어집니다. 타율 뭐야? 15타수 10안타? 9타점? 6할 6푼 7리의 타자 이대호 선수입니다. 4연타석 친다 이어서. 그래. 또 치면 5연타석이다. 아 그렇게 이어지네. 계속 가고 있다. 적으로 타방망이를 돌립니다. 받고 자신감도 확실히 차 있습니다. 아 요즘 빅워드 야구 좀 하는데. 텅 해갖고 앞에 안타 라이트 앞에 안타 나타. 왜 알아? 스트라이크 필요한 투수 김동현입니다. 빠른 공 벗어납니다. 몰래. 세 타자 연속 출루.
아까 크로 바뀌었대. 초구 슬라이더 어때? 나 깜짝 놀랐어. 김대순의 골 부탁하고 정성훈 선수 어떤 타격을 보여줄지. 가자 가자 가자. 말로 사나야 말로. 왔다 걸렸다 여기. 선수점 후시점 안 돼. 발르니까 더블 더블. 발르니까 내가 더블 더블 더블. 그래서 공을 무조건 띄워야 됩니다. 들러차 들러차. 송현. 들러차. 왜 막아봐 막아봐. 선수점 선수점. 에이! 잡았어요. 우진경 잡아주자. 태극 준비. 준경수. 잡았어요. 잡았어요. 홈으로. 쳤어요. 와. 빨리 3번 주자 득점. 이제 6번 타자 김문호입니다. 빼고 오늘 밥을 먹지 않고 경기를 준비하고 있는 김문호입니다. 그도 그렇게 지금 타율이 1할이 안 돼요. 9푼 1리거든요. 김성훈 감독이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갔다. 오늘 경기 밥 먹지 말고 힘 빼고 경기해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문호 1할 한번 올라가자. 1할 문호 헝그리 정신으로 7할. 공 먹어라 공 먹어. 가자 문호. 쳐야 돼 문호 형 쳐야 돼. 가야 돼 가야 돼. 아, 조금이 조금이 가벼워. 간식 보여줘. 간식 공복의 사나이 김문호. 타격 끊었습니다. 애매한 포스인데요. 안돼. 됐다. 애매한 포스인데요. 오호. 만족입니다. 오늘 정말 맛있는 참치찌개랑 탕수육이 나왔는데 못 먹은 한 명의 사나이 정윤이에요. 아 이게 또 김문호하고 정윤이 붙어 있으니까 네 우리 점수를 내야 되는데. 네 은이 형 가자 가자. 단식 한번 보여줘. 가 단식냐고 투. 과연 정윤이 득점을 만들 수 있을지. 단식 단식. 몸으로 떼어 몸으로. 당겼습니다. 3루쪽 파울. 아 힘이 너무 없는데요. 아유 힘이 너무 없는데요. 만디도 못 치면 쿠푸이다 임마. 네 은이 형. 쿠푸이 팔푸이 막 잘한다 씨. 팔푸이. 쌍둥이 아버지 정윤이 힘을 내야 됩니다. 가볍게 가볍게. 가자 가자. 뒤가.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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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신경 쓰지 말고 타자야, 타자. 안타라면 두 점을 만들 수 있습니다. 타자 정유. 낮은 공 타격 했고요. 맞아요. 아이씨. 낮은 공 타격 했고요. 표를 보고. 표를 보고. 던지지 못해요. 1루에서 세이브예요. 1루에서 세이브입니다. 마지막. 이렇게 또 한 점. 몬스터즈의 스코어는 3대0입니다. 네. 나이스. 갔다가 못 쳤어. 지금 타구가 좀 빨랐다고 합니다만 볼을 컨택을 잘 들어가서 우선적으로 인필드 타구를 만들어 놓은 거 네. 잡은 거는 잘했는데 여기서 공을 빼낼 때 실책이 나왔기 때문에 아 우리로서는 굉장히 좋은 점수를 가져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희망. 8번 타자 박재욱입니다. 희망 우리의 희망은 박재욱입니다. 여기 조금부터 쪄서라 아 무시고 사슴
박재욱인데요. 이루수 삐끗했습니다. 네. 1루에서 드디어 세 번째 아웃포트가 잡힙니다. 좋아, 좋아, 좋아. 오케이, 오케이. 가, 가, 가. 소비, 소비. 됐어, 됐어, 됐어. 3대 실책이 곁들어지면서 몬스터즈가 1회부터 비기니 3대 0으로 앞서 나갑니다. 아이고, 이제 긴장 좀 풀렸을라나? 응? 아이고. 여전히 김동현 선수가 남아있어요. 올 시즌 이대호 선수를 상대로 첫 번째 삼진 잡은 투수로 이름을 올리겠고요. 고맙습니다. 타석의 정성훈 선수입니다. 나이스. 가자, 성훈이 형! 안타야, 안타 첫 타석. 쳐구는 볼. 뭐로 쏘는 게 신문에 던져. 바깥쪽에 멀리. 너무 약하다. 스태미너가 꽝이다, 그냥. 장어부터 좀 이빨 먹여야 되겠어. 글쎄요. 오늘 볼넷은 하나밖에 없었는데 정성훈 상대로 해서 약간은 좀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몸쪽에 깊숙하게. 볼넷 내면 바꾸자. 예. 맞죠? 볼넷입니다. 빠졌어, 봐. 마카타카데. 장어 한 마리 먹고 오이라. 타임. 또 나에서 맞게? 타임. 타임, 타임, 타임. 김동수 감독께서 곧바로 마운드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아. 이제 긴장 좀 풀려? 예? 이제 긴장 좀 풀려? 긴장 안 했습니다, 오늘. 근데. 처음에 너무 힘을 많이 써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긴장한 거야. 수고했어. 예? 수고했어. 됐나? 결국 김동수 감독이 투수를 교체를 해주네요. 오늘 선발 김동현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얘가 에이스야? 뛰는 거 보니까 잘 곽병진. 곽병진이야? 네. 아, 김영훈 아니구나. 조금 템포를 조금 빨리 가져가. 연달아서 맞아도 괜찮으니까 볼넷만 안 되게. 자꾸 저 빼려고 하지 마. 알았지? 곽병진 선수가 마운드에 올라와 있습니다. 잠룡 4인방이라고 제가 소개해드렸던 투수인데 최고 구속도 148까지 나오고 이 정도의 구속인데도 제구력에서도 좋은 평가받고 있는 선수라 그리고 이 선수도 신장이 좋은 게 191cm입니다. 와. 근데 마운드에서 표정이 굉장히 차분할 것 같아요. 그러게요. 모자를 굉장히 낮게 써서 분위기가 좀 으스스하네요. 으스스해요? 그냥 무서운 느낌인데요, 저는. 이게 타석에 김문호를 맞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질 거예요. 물비 겁나죠. 구부러뜨리라고요? 하지 말라고. 물론 공부를 좀 세우세요. 예. 문호야. 감독님이 무릎을 좀 구부러뜨리고 서 있으라거든? 네. 약간만 좀 집중해서 쳐. 이게 어떤 느낌인지 알지? 알겠어. 선수들, 노아 씨야, 노아! 네, 네, 두 개 하자, 두 개, 두 개. 됐습니다. 가지고. 가자, 문호! 무사주자 1루. 공복의 사나이 김문호. 초구는 볼입니다. 아, 힘이 너무 없는데. 헛소리야, 3년 들어가야지. 김문호는 마지막 힘을 내야 됩니다. 드디어 시즌 두 번째 안타를 기록합니다. 이제 나왔다. 힘들다, 힘들어. 1할. 곧바로 1할 타자가 되는 김문호입니다. 네. 와, 단식 쭈꾸미. 단식 쭈꾸미 해, 단식 쭈꾸미.
저는 이 김문호 선수가 이 안타를 치면서 무엇보다 밥 생각이 났을 거예요. 네. 이 하나의 루틴이 되면 이 시합 전에 밥을 절대 못 먹는데요. 아쉬운데요. 최강예하고 밥차가 맛있기로 유명하거든요. 아니, 뭐 밥 있죠, 햄버거 있죠. 우리 먹을 게 많거든요. 그러게요. 우리 저기 뭐야, 이 더그아웃에 뭐 칩이나 이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네, 몰래 몰래 까먹을 수 있기 때문에요. 계속 단식이다 이제. 정윤만 하면 된다. 정윤만 올라가면 돼. 여기가 구포이네 이제. 무사주자 1루 1루인데 수고하십니다, 사장님. 9푼 타자 정의윤인데 일단은 8푼 타자는 1할 타자로 올라섰거든요. 노아웃 1루인데 노아웃 1루인데요. 그냥 히팅할까요? 오늘 뭔데요? 어, 정윤 선수 번트자세 취합니다. 아, 이게 정윤 선수의 번트도 귀한 장면이에요. 희귀하죠. 네. 윤이 형 번트 돼요? 못 될 것 같은데. 응? 못 될 것 같아. 진짜 이 번트가 지금 완벽하면 아주 좋은데요. 비자. 번트네요. 됐어요. 비자. 번트네요. 됐어요. 벌써 됐습니다. 완벽했어요. 투수 잡았고요. 주자들 모두 한 베이스씩 더 갑니다. 기본 번트. 잘하는 거 있었네. 와. 자, 이렇게 되면 정윤 선수 주자로 한 베이스씩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타석에 박재욱입니다. 우주에 앞에서. 재욱이는 무조건 치지. 네, 지난 시즌에 타점 머신이었죠. 그러게요. 네. 하위 타선의 해결사였던 박재욱 선수였습니다. 바깥쪽에 공 빠지면서 스트레이트 볼. 맞아. 재욱이 많이 좋아졌네. 아, 참을 줄도 알고. 지금 매 이닝 주자를 내보내고 있는 몬스터즈. 됐어. 필요 없어. 원아웃 주자 말루가 됩니다. 빅 찬스가 왔습니다 지금. 말로 찬스에서 서 있는 두 번 타자 임성우. 이 오시정 이 몬스터즈에서 가장 기대되는 이 신인 선수가 이 선수죠. 네. 맞아.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인사.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속으로 막. 지금 사실 직전 타석에도 뜬공 물러나면서 타율이 2할 오픈이 되어 있긴 한데 여기에 이 선수 직선 타가 많아요. 잘 맞은 타구가 잡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빨리 세트 하세요. 아, 쓸데없는 얘기를 했네요. 네. 정말 간절하게 이 상황을 해결해 주기를 바랍니다. 초구 스트라이크입니다. 좋아. 애들 태웅이랑 교원이 대기 좀. 그래, 눈 시뻘겋게 뜨고 딸 뜨고 있다. 애. 김성근 감독에게 스스로를 증명해야 되는 또 오늘이에요. 과연 말로찬 안타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잡아당겼어요! 잡아당겼어요! 안전합니다! 3루 주자가 여유있게 홈으로 들어옵니다! 말로 찬스에서 적시타를 만드는 임성우. 잘한다. 잘한다. 야. 성훈이 형 좋습니다. 그러면서 1-3 알루 찬스는 계속 이어집니다. 타수계 전구로.
아, 정근호가 이 전타석 같은 무대 이 탈감을 보여주면 아주 좋죠. 네. 지금 4할 1푼 7리 타율 기록하고 있는 정근호 선수입니다. 스킵! 스킵! 아, 정말 편하게 스윙을 할 수 있는 찬스예요, 지금. 그럼요. 네. 지금은 외야로 타고 보내도 한 점 뽑을 수 있고요. 오! 높은 공을 높은 공을 찍었습니다. 왼쪽으로 좌익수 잡았습니다. 3루 주자 타이거 공까지 달려서 들어옵니다. 여유 있는 득점. 정근호의 실행 타점으로 또 한 점 추가하는 몬스터즈. 점수 5대 0입니다. 와, 야구 잘한다, 야구 잘해. 쉽게 해. 심지어 5점 더 나왔구나. 야구 진짜 쉽게 한다. 나는 불안했어. 벅스? 뭐야? 나 너무 헛는데? 야, 문호 이제 밥 먹어라. 아, 이 몬스터즈가 참 야구 잘한다 이게 느껴지는 게 네. 뭐 상별로 이 타자별로 그냥 본인 역할을 너무 잘해요. 네. 이제 격차가 5대 0까지 벌어지고 있고요. 이제 수리는 압도를 했다. 압도. 압도적으로 이겨야지. 좋다. 골드 가자 오늘. 지금 이거 3회 5대 0이면요. 골드 게임까지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우리는 또 목동에서 굉장히 좀 강하고. 그러니까요. 거리 됐고요. 아, 빼어네요. 빼어 선언되면서 결국 이렇게 이닝이 종료됩니다. 와, 5번? 와, 이거 좀 충격이다. 왜? 진짜 그 정도야? 5번. 라이트. 라이트. 김문호. 오, 정말. 문자가 먹혔구나. 문자가 먹혔구나. 오늘 저 앞에 다쳐야 되겠네. 또 포워 나가면 안 되겠네. 나한테 승 많이 들어오겠다. 대회용 걸어도 원래 안 되겠다. 6번 레프트 정윤. 예. 뭐 당연하다든지. 야, 직관이잖아. 나 빼면 안 되지. 7번 3루수 정성훈. 예. 어, 나 원래 8번인데. 8번 아. 호수 박재우. 예. 야, 쇼스타 궁금하다. 야. 유격수 싸움이네. 저 세 명 쪼르르 앉아있네. 교훈이랑 상우. 9번 유격수 윤상우. 유태웅 밀려버렸다. 그럼 둘 다 가입시키자. 아이고 신규 회원님들. 마지막